RUF의 이성욱 등 반가운 얼굴들이죠. 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아침 방송 보고 계시는 주부 여러분들도 아마 저를 보시면서 아 내가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가수가 나왔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변한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생각보다 내가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난 부인도 있고 애도 있거든요. 내가 제일 많이 변했어요. 세월이 흘러 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열정만은 그대로인 영원한 가요계 언니 오빠들. 나는 애 아빠다. 등남했다. 물론 아기 아빠가 된 오빠도 있기도 하죠.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1990년대 인기 가수들을 만나봤습니다. 1990년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을 모셨습니다. 언니 오빠들 반가워요. 저희는 그대로 갑니다. 선배님들 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냥 뭐 세월이 흘러간 건 주름살 좀 늘은 것밖에 없고 정말 마음만은 정말 청춘인 것 같습니다. 열정은 아 너무 대단합니다. 예. 저기 열정이 아니라 오늘 내일 해요. 꿍따리 샤바라 빠빠빠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너에게 오는 거. 지금도 노래방 애창곡으로 불리고 있는 1990년대 불멸의 히트곡들. 한 소절 외에는 힘들어요. 어머! 노래와 춤 새록새록 기억나시죠? 네. 오늘 만나 뺏겼나? 오늘 만나 끝났나? 키도 작고 덩치작은 당달짱나 그냥 좋아 알겠어. 웨크! 아니 노래 노래 김미 거기 하면 되잖아. 아 그렇게 신나질 않아요. 저는 발라드만 할 거예요. 그만하자. 타키우치 입담 여전하죠? 네. 코요태 열정까지 정말 주옥 같은 노래들이네요. 야,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노래와 함께 많은 분들이 댄스도 선보여주셨는데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 선배님도 괜찮으실까요? 걱정되시죠? 내년 네. 되면 모르겠는데 와, 올해까지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올해까지는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노익채널 과시 즉석에서 댄스 시범을 보여준 노이즈의 한상일 씨. 좀 네. 발걸음이 무겁죠. 네, 약간. 뭔가 묵직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나이 대봐 묵직해져요 다. 보는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하고 네.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같이 쉬고 같이 뜁니다. 네. 그동안 연애 활동을 꾸준히 해온 멤버들도 있지만 연예계를 떠나 다른 삶을 살고 있던 멤버들도 오랜만에 무대에 선다고 합니다. 헤어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진짜 오랜만에 쓰는 거잖아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떨리고요. 진짜 신인이 무대에 서는 것만큼 너무너무 벅차고 기분 좋아요. 뭐 다들 도와주시겠죠? 네. 아, 아니요. 저희 안 도와줘요. 아, 됐어요. 조진수 씨 열심히 연습하겠어요. 저희 콘서트는요. 정말 대단한 무대 장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노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노래 부르고 옛날 추억하면서 같이 놀아요. 네. 네. 늦게 와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1990년대로 추억여행을 떠난 유쾌한 만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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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연애 특급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덥다 덥다 그러면서 입에 다 알고 살았는데 우리 곁에 앉은 박은경 아나운서를 네? 보면서 네? 한 송이 코스모스 같다 이렇게 어머. 느끼는 걸 보면은 가을이 어머.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였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럴 때 있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김용숙 기자, 네. 지난주 연예가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또다시 마약 사건이 불거져 연예가를 긴장시켰습니다. 배우 출신 개그맨 송인화 씨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송 씨는 흡연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유행을 선도하는 스타들, 이 결혼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효리 씨의 그 식 없는 결혼이요. 연일 화제를 모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자, 2013년 확 달라진 스타들의 결혼 문화. 자,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새신랑 이병헌 씨가 아주 특별한 외출에 나섰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바로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 영상위원회 총회 홍보